한몸입니다. 한몸 아니고 와사비 아니고 다마늄이 아니고 아주 맛있어요.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자,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모두 다 PD 분들입니다. 인간 시대를 만드셨던 정일아 PD님 국장님이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경수 교수입니다. 저는 KBS에 일했고 네.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고 있습니다. Hello everybody. I'm KBS World. 아, 글로벌한 PD님 오셨습니다. 예. 참고로 네. 맨 술 먹는 모습만 나오는데 저 이거 네. 일주일 만에 한 번 먹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왜 오늘 이 자리에 KBS와 MBC 들이 같이 있죠? 아,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MBC. 특히나 오늘의 이 목포에 정말 그 멋진 음식. 병어하고 아 갯장어죠. 갯장어. 둘 다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 병어를 현지인들은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맛있게 먹는 것에 대해서. 깻잎을 보면은 내쪽이 좀 까칠까칠한 면이 네. 부드러운 면인데 네. 입에 까칠한 것이 들으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까칠한 면을 올리고 뱃살 부위는 네. 어르신들하고 드시거나 선배님들하고 드실 때는 늘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해요. 형님 먼저 드시오. 뱃살 부위예요. 아우 먼저 들게나. 뱃살 부위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제가 먼저.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몸통을 먼저 먹습니다. 몸통을. 밥을 올립니다. 밥을. 밥을? 딱 이만큼. 회에다가 밥을요? 네. 네. 숟가락 3분의 1만. 네. 자, 된장 양념을 네. 올리건. 섬 사람들. 섬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고추장을 올립니다. 아, 고추장을. 자, 고추. 예, 네, 고추. 올리고. 고추 올리고. 짧게 갑니다. 예. 네. 다들 따라하고 계세요. 열심히 따라하고 계십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깻잎이 병어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고추장의 그 매콤한 맛과 병어의 달짝지근한 맛이 조화돼서 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밥이요? 왜 중요한가요? 이게 식감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줘요. 아~ 그리고 잡아줘요. 내가 오늘 루비에 있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 나인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갯장어는 네. 우리 저 남도 그다음에 섬 이런 쪽으로 대단하신 우리의 저 박사님이 새 PD의 미식 기행 목포편 여수편 더 자십니다. 요거 하나만 사주세요. 요거 하나만 사주세요. 여름철에 정말 네. 그 귀한 식재료가 하모입니다. 하모. 하모가 이제 갯장어인데. 갯장어가 일반 장어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걔가 이빨이 그 날카롭잖아요. 네. 물면 놓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갯장어입니다. 큰 생선들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를 박지호와 김일이 네. 힘을 많이 썼다는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축구 선수 박지성이가 이것 먹고 또 잘 달렸다는 얘기예요. 아. 지랄하고 아, 결정은 지금 먹어야 돼, 저도. 국장님이 항상 분량을 좀 욕심내시는 것 같아요. 분량 갖고. 파김치를. 아, 이거 너무 큰데. 하지만 또 우리가 엔진 낼 수 없으니까. 마늘하고 같이 싸서 한번 제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한 가지 팁이라면 병어를 먹고 나서 이걸 먹으면 맛이 많이 좀 이렇게 심식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갯장어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병어를 먹어야 돼요. 아무튼 교수님의 그럼 선택은? 병어가 좀 난 것 병어. 저는 갯장어입니다. 아 그래요? 갯장어를 이렇게 먹는 건 사실 처음이에요. 우리 가게 새로운 반란 아. 새로운 경험 예. 목포에서만 가능한 일부러 뭐 분량 확보하기 위해서 네. 차별화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네. It's the first time in my life. 하모 아니고 갯장어 와사비 아니고 고추장이 다마네기 아니고 양파 오이 아니고 아주 맛있어요.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노영장 받아요. 오빠석 씨 화이팅. 만나면 좋은 친구.